안녕하세요. 아름답지 않냐가 센트맥입니다. 애플워치는 뭐다? 줄질이다. 오랜만에 알리에서 줄질 좀 해봤다. 원래는 두 개만 사려 했는데 너무 싸잖아? 안 살 수가 없었다. 애플워치 하면 또 줄질하는 맛이 있기 때문에 또 오랜만에 줄질 한번 해봤습니다. 제가 사는 제품들을 한번 소개해볼까 하는데요. 그럼 함께 보시죠.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버 액세서리를 매우 좋아합니다. 그래서 애플워치 스트랩도 이렇게 실버로 된 스트랩을 되게 선호하는데, 그래서 원래는 실버 스트랩만 구매하려고 했었습니다. 이 제품인데요,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체인 큰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실버 팔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길이는 딱 맞게 조정을 해가지고 착용한 상태입니다. 마음에 들어요. 체인으로 된 제품이 한두 가지가 있더라고요. 원 체인으로 된 제품이고 또 나머지 한 제품은 투 체인으로 된 제품인데, 그 제품 같은 경우는 이 밑에 하단 부분에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한 단이 좀 넓어가지고 디테일하게 길이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. 훌륭하게 착용하게 될 그런 제품입니다. 여러 컬러의 가죽 스트랩이 있다면 색상을 교차해서 착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생각보다 퀄리티가 괜찮더라고요. 착용할 때 길이를 구멍에 맞춰서 끈 길이 조절할 필요가 없이 바로 이제 스냅으로 이렇게 해서 쉽게 착용이 가능했는데, 원터치 잠근 장치 진짜 편해요. 근데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런 제품이 아니에요.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착용할 때 뭐 큰 번거로움은 없을 것 같거든요. 그냥 늘려서 착용하는 그런 스트랩도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. 너무 저렴해서 스몰 사이즈로 구매를 했거든요. 타이트하긴 하더라고요. 근데 잘 늘어난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좀 땀 많은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타이트하긴 하더라고요. 근데 두 가지를 똑같은 사이즈로 주문을 했는데 길이가 좀 미세하게 다릅니다. 확연히 다른 길이 보이시죠? 들어갈 때 좀 불편하더라고요. 그런 단점이 있지만 막상 착용했을 때는 뭐 걸리적거리는 게 없기 때문에 좀 더 편했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. 원터치 방식으로 착용하기가 매우 편함. 물놀이 할 때 착용하면 더 멋스러울 것 같은 느낌이에요. 자꾸 어려움이 생각나네요.
저는 이전에 사용했던 제품 중에 실버 체인으로 돼서 마그네틱으로 이렇게 장착을 하는 그런 제품이에요. 그 제품 같은 경우는 길이 조절도 쉽고 착용하기가 또 쉽고 뭐 미관상도 괜찮기도 해서 그 제품을 좋아했는데 이제 나의 원픽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. 여러분의 원픽은 뭔가요? 여러분들은 어떤 스트랩을 사용하고 계신지 또 가장 선호하고 계신지 오늘 댓글로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네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바이바이.